구독자분들이 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구독자분들 질문을 좀 받았고 빠르게 다섯 분의 질문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부당하거나 화나는 일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염소처럼 막 목소리가 떨리는 상태에서 몇 마디 하고 집에 가서 이불 킥 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에게 약간의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저도 그래요. 제가 부당한 거를 바로 실시간으로 맞닥뜨렸을 때는 저도 눈물이 나고 목소리가 떨리고 격앙돼서 말을 엉뚱한 말을 해버리거나 막 바보처럼 울어버리거나 이렇게 되는데 저는 지금 질문하신 분께서 그렇게 내가 그 순간에 이성적으로 저 사람을 논파, 격파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안 가지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요. 오늘 어떤 부당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SNS에 써서 올릴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이 박완서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모든 불의를 언젠가 증언하리라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어떤 작품이나 글 어떤 것으로 반영이 돼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나는 저렇게는 나이 들지 말아야겠다 또는 저런 게더 강해지지 않으려면 나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으로 이미 충분하고 만약에 어떤 사람의 어떤 악행이나 불합리한 것 앞에서 내가 바로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라고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지적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순간에 나아지지 않아요. 반감만 더 생길 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회에 그런 악행이 더 퍼지지 않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노력해야 될 것인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게 오히려 그 세계를 더 앞당기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순간순간에 사이다에 우리가 빠지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별밤 라디오에서 상담을 했었는데 그 상담을 할때 때로는 이것을 시원하게 사이다처럼 해결을 해주지 못할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럴 때는 인생의 모든 일들이 그렇게 납작하고 단순하게만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그 답답함을 안고 시간을 보내야만 좀 나아지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내가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저는 일종의 조급증 같습니다. 좀더 여유를 갖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말하기를 어려워하지 않으셨던 분인데 점점 누군가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고 차별이 담긴 말을 하고 싶지 않아서 예민하게 스스로 생각하고 말을 하다 보니까 더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를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나를 여러 각도에서 보고 나에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타인들을 옆에 많이 만들어 두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좋은 편안한 친구 사이. 그리고 저는 좋은 친구는 너 항상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라고만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은 친구 같지 않고 때로는 야, 너 미쳤냐? 이런 얘기를 해주는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야, 너 막가기 시작하는 거 아니지? 뭐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어떤 이야기를 던져놓고 그것에 잘못된 점을 자연스럽게 나에게 피드백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말을 좀 조심하지 않고 얘기를 했다가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자기 스스로 반성을 할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이야기를 할때 완벽한 말을 던지려고 하지 않고 말이 튀어나갈 때도 있어요. 때로는 저는 팟캐스트를 진행할 때도 얘기가 튀어나가 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랬다가도 아유, 이 말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말 주워담고 싶네요. 말을 덧붙여서 내가 그것을 다시 뭐랄까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수정 보완? 수정 보완을 지금 방금 이거 있죠. 제가 지금 말하는데 취해가지고 막 이거를 달려가 버렸다면은 또 약간 막 덮으면서 지나갔을 텐데 같이 지금 우리 배윤영 편집자님과 셋이서 머리를 맞대니까 좀더더 나은 나은.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건 약간 기다림의 기술인 것 같은데 이렇게 나에 대해서도 내 말하기를 수정 보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 언제나 완벽한 말을 던지려고 하기보다는 좀더 말하기를 해 가면서 내가 계속 배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임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게 겁이 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겁을 내지 않고 막말을 하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태도로 임하신다면은 잘못된 말을 밖으로 꺼내놓는 확률은 아무래도 줄어들 테니까요. 전형적인 내향형 인간입니다. 하지만 사회생활도 해야 되겠죠. 대인 관계가 원활했으면 좋겠는데, 사람들하고 1대1로 만나기가 좀 꺼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이어갈지도 잘 모르겠고,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저도
끝판왕 내향인이었었는데 제가 너무 만나는 사람만 만나다 보니까 이게 만나는 사람만 만나다 보면은 너 이거 좋아하지? 너 이거 싫어할 줄 알았어.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너무 잘 서로를 알기 때문에 새로운 경험에 우리 둘을 열어놓지를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자꾸만 화분 속에 있는 것처럼 좀 더 세계가 좁아들고 그 안에 있는 흙은 또 조금씩 말라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새로운 경험은 저는 제가 좀 어떤 책에서 표현한 어떤 극적인 사건을 겪으면서 새로운 세계로 제가 저를 조금씩 조금씩 열었더니 화면이 이렇게 바뀐 것은 제가 말을 워낙 길게 해서 메모리 카드가 다 돼버려가지고 갑자기 급히 휴대폰으로 촬영을 다시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은 저는 제가 아주 필요해서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붙들어서 내가 좀 살아야겠다 싶어서 시작한 거였는데 처음에는 저도 어색했지만 내가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조금씩 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과 나와의 어떤 공통적인 게 무엇일까? 이를테면은 뭐 버스 타고 오셨어요? 에서부터 시작해서 집이 어느 쪽이냐? 뭐 이런 데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이야기가 넓어질 수 있겠죠. 처음에 사람을 만나서 응대하는 기술도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어색하더라도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씩 만나보는 게 제일 좋아요. 만약에 대인관계를 좀 더 늘리고 싶다면은 처음에 어색함을 딛고 나는 좀 더 훈련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어색함을 이기고 계속 한번 만남을 이어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화분을 좀 깨고서라도. 그렇죠. 나중에 저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의식적으로 막 만나고 그랬던 기간이 길어지고 나니까 어느새 제가 화분이 아니라 식물들이 가득한 숲속에 있는 느낌이 들었고 제가 쓰러지더라도 제가 화분일 때는 쓰러지면은 도저히 다시 일어나기가 힘들 테지만 지금은 쓰러지더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게 옆에 있는 나무나 풀들이 나를 받쳐줄 거라는 든든한 안정감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작가이시기도 하고 팟캐스트 진행도 하시고 강연도 하시고 하시는데 그런 프리랜서로서의 시간관리법이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특히 말씀하시는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번아웃이 올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저는 이윤희 작가님이 그려주신 여기 안에 너무 귀여운 그림들이 많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고 저랑 똑 닮았다라고 느끼는 것은 이 판권 페이지 앞에 있는 제일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누워있는 책을 읽고는 싶었지만 이불 위에다가 펼쳐둔 채 이불 벌리고 잠들어 있는 이 그림이 제 동거인 황성우 작가에 따르면 이건 싱크로율 100%다 라고 얘기를 해줬었어요. 결과물로는 뭔가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집에서 24시간 중에 가장 많은 저의 모습은 아까 그 모습인 거죠. 책을 누워서 읽기도 하지만 책 그것조차 다 잘 읽지 못한 채 덮고 쓰러져 잠드는 그런 좀 느긋하게 있는 모습이 저의 모습인데요. 근데 저는 이렇지 않으면은 다른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동물점이라고 하는 거 혹시 보셨나요? 네, 뭔지 알아요. 저는 코알라가 나왔어요. 너무 어울리네요. 네, 거기 설명이 뭐라고 돼 있었냐면 소파에 멍하니 누워있는 시간이 있어야 창의적 활동을 할 수 있는 타입이다 라고 쓰여 있었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난 뒤에 죄책감을 안 갖기로 했어요. 제가 이제 멍하니 누워있는 시간이 실제로 많은데 아, 나는 이렇게 누워있어야 다른 작업을, 창의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더 잘 누워있게 됐습니다. 그게 저의 어떤 프리랜서로서의 능력치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 이것은 참 사랑스러운 질문인데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 잘 이야기하는 법이 있을까요? 너무 좋거나 다정하거나 맛있거나 사랑스러운 것들에 대해서 잘 말하고 싶은데 마음의 절반도 표현을 못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버리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무루 작가님이 쓰신 이상하고 자유로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 라고 하는 책에 추천사를 쓰다가 맨 마지막에 다른 대체어를 찾지 못해서 나는 이 글들을 사랑한다 라고 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정세랑 작가님이 새로 쓰신 신작, 걸작이죠. 시선으로부터를 읽고 그 책에 추천사를 쓰는데도 다른 그냥 대체어를 찾지 못해서 정세랑 작가의 모든 글을 사랑하지만 그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것을 꼽으라면 나는 시선으로부터라고 답하겠다 라고 썼는데 저는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요. 저는 맥주를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코알라를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잠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사랑을 남발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많아지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질문해 주신 분께서 사랑하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까를 고민하시기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을 더 키울 것을 염두에 두시면은 나중에는 표현은 따라오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정말 귀엽네요. 네. 질문 너무 귀여워서 뽑았어요. 이것을 질문하시다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질문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시간 관계상 다섯 개만 딱 뽑아서 시간 관계가 근데 꼭 있는 걸까요? 계속 이 스몰 토크는 꼭 스몰이어야 할까요? 50개가 넘는 질문을 한번 릴레이로 여러분 감사드리고 오늘 작가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아 저도 초대해주셔서 정말 이 유력 유튜브에 초대를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말하기를 말하기 많이 구매해서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애정은 가능한 한 구매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프닝은 나중에 따로 찍고 오프닝을 네. 했다 치고 할까 봐요. 네. 그럼 이쪽 조금만 더 할까? 다 셀프지. 뭐 할 말 있으면 아무 때나 끼어들어도 돼. 아니 아니. 저는 뭐 끼어드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 네. 아 예. 왜 숨어하는 거야? 나 당신 그 위로에서 내 목소리 듣고 작가님 왜 말하기 할 때 자기 목소리를 목소리가 들어야 된다고 네. 불편할까요? 외면했어. 일단은 하고 한 번 더 와야겠다. 이런 게 또 매력 아닌가요? 쿠키 영상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다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집자 K입니다.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스몰토크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바로 김하나 작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더 길게 해도 참 좋았을 것 같아요. 네. 배고픕니다. 네, 다음에 스몰 토크 말고 뭔가 미디움 토크라든가 네. 하셔도 언제든지 해줬어요.